버스는 도시 문제를 수환하여 운행하므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차량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현행 국가의 CNG 버스 차량 구입에 대한 구입 보조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. 손님들이 버스를 타시면 손잡이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손잡이들을 안 잡으세요. 저희 서울 시내 버스는 정류장에 근접 정차합니다. 완전히 정차 후에 승하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날씨 추운데 버스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. 아 맞아.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버스 배차 간격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직영제만 유지하고 있는데 사회 근무에 맞게 리스제 등 다양한 경영 형태를 인정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열어주는 것만이 노사가 함께 택시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아, 요즘에 너무 손님이 없어서 힘듭니다. 야간에 손님이 타면은 주치 손님들 때문에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国际的士非常的好，但是在首尔市里面的话，这种的士见到的就很少。希望韩国以后这种国际的士如果能更多一点的话，国际游客也会乘坐方便，也会更受欢迎。谢谢。 기름값도 오르고 서울 시내에 주차할 공간도 많이 없고 너무 힘드네요. 예,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을 비롯한 모든 차량들이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되어야 하지만
경제적인 여건, 기술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기적으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은 CNG 하이브리드, 그리고 택시를 비롯한 중소형 차량들은 LPG 하이브리드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.